600억 달러에 우리 달러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크게 평가받을 일이잖아요. 네. 자, 박성혁 후보를 연결해서 자기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박성혁님. 네. 아, 참 박성혁 후보 김포울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먼저 저희 오마이티비 시청자분들하고 처음 뵙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전화로 연결을 좀 해봤는데 오늘은 먼저 예. 출마의 변을 포함해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부터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마이티비 시청자 여러분. 김포울 지역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박상혁입니다. 김포는 아시는 것처럼 그 김포 평야로 대표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강 신도시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인구가 벌써 이제 50만을 바꾸고 있는 새로운 도시가 되었고요. 특히 우리 김포 울 지역은 한강 신도시로 평균 나이 35세에 굉장히 젊은 도시입니다. 그렇군요. 김포 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몰랐는데 저희는 이 김포라고 하면 약간 그 농촌 지역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예, 이제 한강 신도시로 대표되는 좀 젊은 도시고요. 네. 일부 예전에 그 지금도 농업을 하시는 곳도 있지만 거기에는 8천여 개의 제조 공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난번에 한일 무역 분쟁이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방문하셨던 그런 강소기업, 우리 산업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뿌리 산업도 정착해 있는 곳이 우리 김포의 모습입니다. 네. 자, 김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고 저희가 궁금한 건 박상혁 후보가 누군가? 이게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예. 제가 볼 때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예. 누굽니까? 예. 박상혁 후보는.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네. 임채정 국회의장님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처음 입문을 해서요. 그래서 17대 때 국회에서 생활을 했었고 네네. 조금 늦은 나이 40살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군대 내에 군폭력 사건의 굉장히 유명했던 윤일병 사건에서 네. 우리 윤일병 피해자 가족 측 그 진실을 꼭 밝혀달라는 그런 피해자 측 대리인으로 1심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진상 규명 작업에 좀 참여를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정무보좌관으로 서울시의 혁신 그리고 탄핵 당시에는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네. 2017년부터 2019년 5월까지 2년간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실 행정관으로 대통령님의 인사실무를 좀 담당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는 뭐 제가 이렇게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네. 입법, 사법, 행정을 경험한 그리고 제가 올해 나이 이제 48살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딱 일하기 좋은 나이에 그런 신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과 문재인 대통령을 다 경험한 뭐 예, 그런 그렇습니다. 이력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많은 분들이 신인이지만 참 경력이 참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 한강 신도시가 새롭게 만들어진 신도시이다 보니 네.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특히 뭐 교통의 문제 네. 그리고 학교가 부족합니다. 전국에서 학교가 부족한 몇 안 되는 그런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지금. 그래요. 예, 해마다 네. 학교를 증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신도시니까요. 많은 예, 다른 지역은 학교가 지금 폐교의 위기에 있지만 네. 여기는 학교가 부족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걱정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종합적인 역량과 경험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있고 네. 많은 시민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에 기대를 걸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네. 그 지역 분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요. 좀 돌아보시니까 어때요? 지역 민심이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권 심판론 내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로 실정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민심은 어떤가요? 지금 김포 을 지역은 역대로 과거 네. 그 새누리당이라든지 지금의 미래통합당 이런 분들이 저 강했던 지역입니다. 예. 한 번도 민주당 계열에서는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던 곳이었는데요. 험지네요. 험지. 예, 험지였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변화의 바람
이제 한강 신도시가 된 만큼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고 꼭 바꿔줘야 된다. 예. 지금까지 많은 잠재된 역량에도 불구하고 발전하지 못했던 것들이 과연 그 과거에 묻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민분들께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할 수 있는 전문가에게 좀 맡겨야 되지 않겠냐. 이런 네. 부분들이 시민들의 말씀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코로나19를 맞아서 우리 국민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시민들의 자발적 협조로 이런 네. 부분들 하고 있는 부분들 굉장히 우리 김포 시민들도 자랑스러워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이지 않겠냐. 그래서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님을 성공시키고 정부를 성공하고 개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게 이제 네. 국민들의 제가 느꼈던 시민들의 의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바람이 김포에는 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제 보니까 이낙연 위원장도 지원을 하고 계시고 또 임종석 전 실장도 지원을 그저껜가 했던데. 예, 어제는 이제 이낙연 위원장님께서 와주셨고요. 일요일에는 이제 임종석 전 실장님께서 와주셔서 든든한 응원군으로서 정말 40대 제대로 된 전문가를 여기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정치가 바뀌려고 한다면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야 된다. 그 인물들이 단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당과 지방정부와 청와대라는 이런 경험들을 갖고 또 전문성을 갖고 이런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즉시 전력감의 일꾼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시 전력감. 네. 예.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데요. 예. 자, 박상혁 후보가 험지에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후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 유권자들 선택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님, 만약에 예. 21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꼭 내가 꼭 해내겠다. 이렇게 약속할 만한 게 있을까요? 예, 지역적인 공약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포 지역이 대표적으로 지금 광역교통망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요 맞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고 지하철 5호선의 연장과 GTX-D를 추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 문제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신설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한 그래서 우리 김포 한강 신도시가 제대로 된 신도시로서 완성되는 요 문제를 꼭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이것은 저 국회의원 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님부터 우리 기초 시의원님들까지 원팀으로 해서 같이 일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 신인인 만큼 또 제가 혹시 당선된다면 초선인인 만큼 정말 성실한 모습으로 저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국회를 한다면 정말 새로운 국회의 모습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출석부터 토론하고 연구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약하고 있는 것처럼 만약에 제대로 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세비도 삭감되어야 되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아야 되는 이런 모습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포을 박상혁 후보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예, 자, 박종원 기자님 한번 김포을 좀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상혁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상혁 후보와 말씀을 나눠봤는데,